두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 뜨거운 이 종목 한 종목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부터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선별하셨습니까? 오늘 네.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반도체 소재 쪽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장비나 테스트 장비나 이런 쪽은 그래도 소재 쪽과 다르게 꾸준하게 힘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보자.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이 크게 일어나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 회사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도 있었죠. 꾸준하게 실적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려놓은 게 딱 있네요. 쌍봉 딱 찍고 조정을 주다가 사실 장기평 때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테스나였다가 두산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두산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그다음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는데 반토막 딱 찍은 다음에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상단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단 박스권 정도 채널 정도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그 채널의 하단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2022년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71억 6,9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24.24%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42억이었다가 2020년에 300억을 찍고 21년에 500억을 찍고 작년에는 600억까지 거의 671억이니까 700억가까이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인수로 인해서 조정을 줬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특히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3만 400원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한 3만 원 이하면 충분히 들어가보면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박스 채널 하단 정도에서만 들어가보면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서 올라오면 장기평타 가격까지만 짧게 잡아도 4만 원까지는 열려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상단까지만 봐도 4만 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손절가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2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산 테스나였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아, 두산 테스나 또 저만 알고 싶은 기업이었는데도 들고 오시는 네. 바람에 네, 저는 그러면은 폐배터리로 한번 마스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다음 주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핵심 원자재법 관련 초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3월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섹터 계속해서 폐배터리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주쌤이 봐왔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미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M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또 다시 공략을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MPC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련된 이제 특허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 배터리보다 3배 이상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를 활용해서 MPC가 현대글로비스와 국내 최초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련 이런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이번에 또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회계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또 실적을 꼭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재무적인 건전도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PC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채널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두 달간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가가 눌리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장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주쌤이 얘기하는 단기 손절 라인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 구간, 61선 구간이자 밴드 하단선 구간 기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단으로 지금 움직임 보니까 60주선 구간대 한번 돌파해주려는 시도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번 구간에서 양봉 나오고 나서 한번 살짝 눌림 구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 나온다면 상방으로 지금 위쪽에 9,400원 구간대까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가가 세게 간다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윙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스윙 관점에서는 월봉상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은 MPC 폐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목표가 스윙 관점에서 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6,800원으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